어휘 문제도 유형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지? 단어가 하나씩 있는 게 있고요. 1번에서 5번까지. 하나씩 밑줄 꺼놓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뭐 틀린 거겠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찾는 거 있을 거고, 그 단어가 두 개씩 넣어서 맞는 걸 골라라 하는 문제가 요즘에 뭐 제일 대세인데, 단어 두 개씩 있어서 고르기 문제. 고르기 문제가 있고요. 자, 어휘 문제는 막상 내가 단어를 모른다라고 해서 막 치거나 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지. 그런데 한 절반 이상만 단어, 만약에 고뭐 어휘가 두개 고르는 거에서 한 여섯 개 나왔다. 하나 고르는 거에서는 1번에서 5번까지 다섯 개 나왔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그래서 어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제일 포인트는 반대말 생각하시고, 반대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맞냐 틀렸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묻는 건데, 그냥 이 단어를 썼을 때 적합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뭐그 결과, 뭐 어쨌든 뭐 경제가 성장했다냐 아니면 하락했다냐, 그죠? 두 가지 개념이에요. 성장했다냐 하락했다냐.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이 뭐 나타났다냐 사라졌다냐, 그죠? 그래서 제일 포인트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여기에 사실은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제 생긴 모양이 비슷한 말한 말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요거는 진짜로 모르면, 어휘 뜻을 모르면 틀릴 수 있어. 요거 조금 어려운 유형에서 나오는 거고, 제일 포인트는 반대말 생각하시면 거의 십중팔구 맞아요. 그래서 두개 중에서 고르는 거든, 아니면 하나가 있을 때 고르는 거든, 반대적인 개념을 해석했을 때 이게 맞니 틀렸니로 가시면 돼요. 물론 보기 단어를 봤을 때 내가 진짜 거의 모르겠다 사실 이라고 하면 오히려 접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있다. 141번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1번. 자, 일단 단어부터 먼저 보는 거야. 단어부터 보시면 두개 중에 이제 고르는 거네. Same, opposite. 자, 지금 동일한 반대의.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지? 자, people의 advantage. 반대말 뭐예요? disadvantage. 나오죠? C볼 뭡니까? natural. 한 뭐예요? 자연스러운, risky. 물론 뭐 부자연스러운 이런, 이게 완전한 반대말이지만 자연스러운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인 거야. 리스키 하면 뭔가 좀 위험스러운, 그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서 보니까 반대적인 말 중에서 뭐가 더 맞느냐야, 그지? 자, Do you know one of the best remedies for coughing with the family tension? 네가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맞죠? 이번 시험에서 봤죠? 아,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D번인가 E번 중에 있었던 건데. 그치? 자, 가족 갈등에 대해서, cope with 하면 다루다라는 뜻이지. 대처하다, 다루다. 대처하는데, 최고의 remedy, 어떤 그런 처방 중에 하나를, 아니, 이렇게 되네. 그두 단어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하래. I'm sorry, 미안해. 오늘 아침에도 쌤 아들내미하고 딸내미는 항상 일하자마자 서로 싸우고, 눈딱 뜨면 서로 이렇게 보면 왜 이러면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잘못했을 때뭐 오빠한테 야 네가 말로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죠? 어쨌든간 그 미안합니다. 그죠? 미안해. 자, it's amazing how hard some people find them to say. 뭔가 굉장히 놀라운데, 이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them to say,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아, 굉장히 놀랍다.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They think it implies weakness or defeat이라고 생각한다고. weakness 하면 약점이, 약하다라는 거죠. defeat 하면 뭐 결점이라는 뜻이고요. 그걸 imply 하면 암시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들은, 사람들은, 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약하고 좀 결점이 있다라고, 패배? 뭐 약하고 결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암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nothing of kind, nothing of kind 하면 전혀 반대다라는 의미. nothing of kind. 그 종류의가 아니다 이 말이니까 전혀 반대다. 사실상 그것은 it is exactly 정확하게 자 같은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흐름상 뭐가 맞습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다. 사실상 그것은 완전 그것은 약하거나 패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정반대다 이렇게 되죠? opposite. 그럼 지금 1번, 5번 일단 날아가야 돼. 자, another good way of relieving tension is law. 또 다른 좋은 방법은 relieving tension, 그 어떤 그 뭡니까 갈등을, 그 긴장을 이렇게 완화하는 좋은 방법은 is law 하는 거다. law 뭐예요? 밑에요. 말다툼하는 거래요. 말다툼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죠? The sea is ever so much calmer after a storm. 바다는 폭풍 후에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잔잔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꺼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으면 사실 더 화가 될 수 있죠. A row, 그 말다툼은 해서 another, 또 다른 자, 말다툼을 하라라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야. 또 다른 이점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약점이 되겠어요? 그죠? 말다툼은 또 다른 뭘 가지고 있다? 이 글의 작자는 말다툼 하라 그랬잖아.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디스어드밴테이지 들어간 4번 땡. 2번, 3번 중에 하나겠네. 자, when tempers are raised. 그 뭔가 좀 이 어떤 화가 날 때, 화가 막 올라갈 때, unspoken.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through, 이제 뭐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usually come up.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unspoken truth. 그러니까 입 뭔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주어네. 말하지 않는 진실, 입 밖에 내지 않는 진실이 보통 come out 나온단 말이야. 화가 났을 때 좀 의도하지 않는데 약간 뭡니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확 던져버리죠. 비수를 꽂는다라는 표현 쓰지. They may hurt a bit. 그러면 이제 감정을 약간 상하게 할 수 있죠. Especially at that time, 그 순간에. 하지만 at the end, 결국은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냐 하면 you know, 네가 알게 되죠. Each other 서로 a bit better. 아,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약간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bit better 하다. 서로 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게도 된다라는 거죠.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Lastly, 마지막으로 most of the tension and quarrels, quarrels 하면 이것도 싸움, 다툼이라는 뜻이지. 대부분의 어떤 그런 긴장과 싸움은 between children, 그 애들 사이의 긴장과 싸움은 어떻다? 자, 자연스러운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아? 그죠? 자연스럽다.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그리고 그 뒤에 거 볼게요. 그것들, even when they seem to be constant, 그것들이 지속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wise parents, 자, 현명한 부모는 don't worry too much,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더 맞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요거 2번 몇 번입니까? 142번 한 문제만 풀어볼게. 142번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